싸워야 하는. 예를 들어서 총리까지 그런 극우적인 인식을 국민들한테 설파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대한민국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이제 도대체 구구라고 이런 불필요한 이념 논쟁. 그러니까?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서 자유를 빼고자 하는 그런 전혀 그런 말씀들 드리지 않았고요. 전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죠. 인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인생이 우선되지 못하고 국민들을 이념 대립의 논쟁으로 의원님의 일방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저의 해석이고 주장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일 개인의 해석과 주장이 아니라 철저한 의원님의 언론 주장입니다. 속에서 의원님은 장관은 지금 않으신 자리에 거예요. 계시지도 않는 거고요. 아니 설명할 시간을 안 주시잖아요. 아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고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내려가시겠죠?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은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이제 내려가실 거라고요. 전혀 틀렸습니다. 의원님의 주장은 완전 틀렸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 국민을 가르는 겁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통합을 안 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 싸우러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의 주장이 예.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도 그만하시죠.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건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그 전 그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럼 1995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주적과 전례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따지는 게 전례인데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군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징하는 하나의 그 이름이 어떤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이 잠수함의 명칭을 개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글쎄요. 망하면 꼭 이름을 바꾼다. 아니 왜 세계에 없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99년도에 한번 개명을 했어요. 이리함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면서 익산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익산함으로 변경이 되었다고요. 그것 이외에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어서 국방부에서도 지금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대한민국만. 그리고 해군의 관계자는 전례 맞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규정을 통해서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총리께서는 전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총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는 총리 그러니까 왜 그런 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의원님께서 총리의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거는 가르치지 마시고요. 답변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 왜 저는 전 의견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례가 없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의원님께서는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시질 않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듣고 있잖아요. 계속 방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아니 더 이상 저는, 어떻게 시간을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주적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 보세요. 또 안 들으시잖아요. 아 계속 듣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줘보세요. 아니 말씀을 하시면서 들으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듣고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관한테 묻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이념의 문제가 또 학계에 대단히 논란이 많이 있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전면화시켜서 국방부 내부의 입장에서도 다르고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 그 상임위에서도 나온 그 비서실장의 말씀도 다르고 안보실장의 말씀도 다르고 각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기준으로 왜 무리하게 이런 일을 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숙고도 없이 밀어붙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민생이 그다지도 중요한데 이념의 문제를 우리 국정집회 최고 상위 가치로 내세워야 될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민생과 더불어서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국가가 민주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그 본질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적 아니, 기본질서를 우리의 주적과 싸워야 하는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설명에 의하면 창군 이후의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10년도에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의 탑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제 운영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기준이 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란과 반복 그리고 지적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추가가 되어요. 전향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경제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도대체 무엇이 윤석열 정부의 기준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국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제1조에 의한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당연히 저는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그게 제 대답입니다. 그 이 기본 신념에 맞지 않는다. 그건 아니, 일각의 아니, 주장일 아니, 뿐이고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이 한쪽에 주적과 싸워한 군함이 보수적이다 못해 극우적인 그런 역사관에 기인한 겁니다. 왜 그거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청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까지 그런 극우적인 인식을 국민들한테 설파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이제 도대체 구구라고 이런 불필요한 이념 겁니까? 논쟁, 소위 말하는 독립지사 5인에 대한 중상을 이전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당장 백지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 백지화를 책임 있게 건의해야 하는 주체도 총리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런 백지화 선언 의원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서 자유를 빼고자 하는 그런 전혀 그런 말씀들 드리지 않았고요. 전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인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인생이 우선되지 못하고 국민들을 이념 대립의 논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는 이런 잘못된 논쟁에 대해서 백지화 선언하실 혹은 대통령께 건의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국체를 지키는 일이라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건 건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체를 지키는 일이다.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판단도 제대로 국민께서 판단하시겠죠. 이런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로 최승훈 성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의 민생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민생을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쓸데없는 이념 논쟁, 역사 논쟁을 전면에 내세워서 국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틀리셨습니다. 좀 들으세요. 최승훈 상병. 저 이제 사건의 실체가 뭡니까? 기동민 의원 잠깐. 그리고 위원장님 저 지리 시간 저 카운팅 방식 변경합시다. 이번에 다른 시간만 카운팅 합시다. 말을 네가 부리겠지. 지리 시간 확인해주세요. 위원장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질문만 하고 답변 못하게 하는 게 저. 아니 그러니까 답변 그렇게 장황하게 하더라면 답변을 지리 시간에서 빼요. 이거 의원 다른 시간만 카운팅 하세요. 답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뭐야 이게. 오늘 의원입니다. 의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자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 번째인데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묻든지 간에 형식은 국회의원이지만 그 내용은 국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부드러워진 회의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말씀에 답변하는 자리니까 묻는 말씀에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설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것을 느낄 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도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좀 더 이렇게 겸손 모드로 답변해 주시기를 제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만들 하세요. 진정하시고. 자, 그렇게 해줄 걸로 믿고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려고 했던 것 같다. 사람이 충성하려고 했다면 저 고생을 할 이유가 없다. 당장은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한한 권력이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다. 최수빈 상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주요한 지도력을 역임했던 분들과 이 예결위원 중에 한 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고 정의가 도륙나는 것에 대한 전 국민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죠? 제가 어제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은 결정적인 무슨 결정이 나질 않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군수사심의위원회 윤석열 정부에서 공색을 다 채웠고요. 그리고 참석자 중 다섯 분이 항명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분이 수사를 계속하자고 했고 한 분이 기권했습니다. 한 분은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수사심의위원회 6명이 과반수는 되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항명수사가 부당하다,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합당한 처사입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과반수로서 의결이 되게 돼 있으면 과반수가 안 됐으면 그중에 많은 사람이 A라는 의견을 가졌으니까 A라는 의견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시라고 보고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거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절차에 따른 결정이면 저는 전적으로 국무총리로서는 그런 결정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항명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 수사를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그리고 이 사안의 상당성, 중요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언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결국은 최수빈 상병의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결국은 한 사람을 생매장시킴으로써 전실과 정의를 다 묻어버리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군 검찰이 국방부가 청와대의 지시와 이 지휘를 감독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심의 결과에 다수, 4명이라고 그러셨죠. 4명이 얘기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국민들과 언론이 생각한다. 이거는 의원님의 희망이시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원님께서는 단정하시는 거죠? 왜 언론이 그렇게 수사심의원들 단정하시는 거죠? 다수가 판단한 얘기는 지금까지 저 PPT에도 나와 있지만 박정훈 수사단장이 9일 동안 수사하고 14일 동안 보강조사를 거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에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결재까지 받은 사안 1사단장을 포함해서 여단장 지휘부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 빠른 유속 때문에 장갑차가 입수 5분 만에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구명이나 안전 로프 따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색 티로 복장을 통일해라. 방송 촬영 도착했을 때 자세를 철저히 해라. 사단장 지시사항이 병력사항들의 외적 자세 및 브리핑 준비, 공보활동 관련된 기적이 전부 다 대부분이었어요.
안전수칙에 대한 강조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수사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엄격하게 지시해서 8분에 대해서 수사 이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외압이 있었길래,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장관이 결재한 다음 날 태도가 바뀝니다. 약속되었던 대국민 브리핑, 약속되었던 그 기자 설명회, 국회 설명회 모든 게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경찰에 넘겼던 자료를 불법 부당하게 이첩해 왔고,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뒤집힌 것이죠. 8명에 대해서 얼문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났던 수사가 결국은 현장 지휘관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가 혐의가 있다라고 이첩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2.11 구타 사건에서 봤듯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군 지휘비가 쑥덕거리고 만지작거리고 개입해서 축소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조작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라고 21년도에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사건, 성관련 범죄, 군대 내 사망 사건, 입대전 사건, 이건 인지하는 즉시 군 내에서 수사하지 말고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관련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 이런 명시적인 이런 법조항들을 어긴 거예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관리들이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를 받아서, 혹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주장에 의하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장에 의하면 대통령이 격노하셨다, 사단장을 어떻게 포함시켰느냐, 이렇게 가지고 사단장 할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사건이 은폐되고 축소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외압이고, 그리고 길들여서 한 사람의 입을 막아서 이 사건의 진실들을 덮겠다, 이런 판단인 거예요. 어떤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방부를 믿고 정부를 믿고 자식을 안전하고 떳떳하게 국방의 의무에 헌신한다고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을폐하는 정부를 믿고 자원입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진실은 어디 가버리고 정의는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총리께서는 그동안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습니까? 수수방관하셨습니까? 의견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 문제는 그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 개입 문제가 원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국방비서관,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개입해서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수사지휘를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수사지휘를 한 거죠. 명백하게 수사지휘를 한 거죠. 지금 의원님은 이첩을 보류시켜낸 거죠. 지금 의원님은 수사지휘를 한 거죠. 일방적인 의원님 말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첩 보류에 대한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런 사건들이 또 있을 때 보고를 받겠느냐 그랬더니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6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 한 건도 수사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이첩을 보류하라, 이번에 어쩌라, 이런 수사지휘를 한 게 있습니까? 일선 어디에 수사기관에 한 게 있어요? 일선 수사기관에 수사지휘를 존중했고 간섭하고 개입하지 원한다는 의원님의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례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전날 결재한 걸 뒤집고 그것이 저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시이든 대통령의 의원님 지시든 말씀하시는 건 당후에 틀렸습니다. 밝혀야 될 진실인데 그런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진한 채 의원님이 지금, 사건을 은폐하고 의원님이 조작하고 지금 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엄청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요. 총리께서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사안을 왜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통일하시는 총리 아니세요? 왜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왜곡하고 계십니까? 하나도 지금 나왔던 하나도 문제들에 않습니다. 대해서 제가 편향된 시각에서 어디에 수사에 전혀 개입을 없고요. 했습니까? 진실만을 말씀을 있습니까? 드렸고 신문과 언론에 그리고 관련자들의 신문과 언론이 얘기하면 다 합법입니까? 진술의 근거에서
국방부 관리들의 진술에 근거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종합적인 의견은 의원님의 일방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저의 해석이고 주장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일 개인의 해석과 주장이 아니라 철저한 의원님의 언론 주장입니다. 속에서 충분하게 문제제기 되었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총리님입니다. 의원님은 장관은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계시지도 않는 거고요. 도대체 국민들에게 그리고 소중한 설명을 설명할 시간을 주세요. 그럼요. 설명할 시간을 안 주시잖아요. 설명할 시간을 안 주시잖아요.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고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내려가시겠죠?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은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이제 내려가실 거라고요. 네. 내려가라 마라 이런 건 충분히 지적. 내려가실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어떤 지시가 있어서 전혀 틀렸습니다. 의원님의 주장은 완전 틀렸습니다. 기동민은 정리하시죠. 잘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 국민을 가르는 겁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통합을 안 시키는 거예요. 네. 국회에 싸우러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의 주장이 의원님의 주장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도 그만하시죠. 네.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의견이 충돌되면 수습이 안 되면 내가 부득한 사람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신지도 잘 알겠습니다.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신분은 다음에 하시죠.